안녕하세요. 입예술 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과정은 Jungle Phonics와 Sounds Great이 만난 Phonics를 6개월 동안 완벽하게 끝내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honics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철자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학문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크길 원하시나요? 리더스를 즐겁고 행복하게 읽는 아이로 크기를 원하는 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파닉스를 배우고 나면 처음에는 즉 사운드를 1단계에서 배우게 되고 2단계에서는 자음 모음 자음과 연결된 간단한 단어들을 읽게 되다가 3단계에 가서는 Magic E를 만나게 되며 Ache, Aim, Ate 와 같은 긴 네 글자의 단어들을 읽게 되고 4단계, 5단계가 넘어가고 나면은 우리 물론 파닉스에 해당이 되지 않는 파닉스에 포함이 되지 않는 영어에는 많은 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파닉스를 배우고 나면은 절반 이상의 단어들을 소리 소문 없이 순식간에 읽어가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닉스 과정을 떼고 나면은 이 절반 이상의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읽어지고 그만큼 파닉스 어렵지 않게 영어를 통해 영어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정글 파닉스와 사운드 그레이트의 차이라고 한다면 정글 파닉스는 파닉스를 정글에서 동물들과 함께 배우는 그런 컨셉의 책이고 사운드 그레이트는 이 소리라던가 애니메이션에 조금 더 집중이 된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둘 다 아이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지만 쉬운 단계에 있어서는 Jungle Phonics로 같이 공부를 하고 3단계, 4단계, 5단계는 Sounds Great과 같이 공부를 하는 그러한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Jungle Phonics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1단계라고 하는 것은 Single Letter Sounds라고 해서 A, B, C로 알고 있었던 알파벳들이 A, B, C 사운드가 나게끔 변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단계인 거고요. 그랬을 때 KTX를 아이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신기한 경험이 많이 있는 1단계입니다. 2단계는 short vowel sounds라고 해서 짧은 단모음 단계인데 단모음 단계에는 자음, 모음, 자음이 같이 있는 그러한 사운드들이 모여 있고요. 이 단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dad,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같은 word family끼리 묶이기 때문에 add 중에서 s, add, sad, m, add, mad 라는 단어도 같이 배웁니다. 그랬을 때 mad dad, 아빠가 화가 났어요. 혹은 sad dad, 슬픈 아빠예요 하면서 같이 아빠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응용하는 문장들도 많이 만드는 시간이 2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3단계는 long vowel sounds라고 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magic e가 나오는 시간입니다. magic e를 만나게 되면 2단계에서 배웠던 그러한 단모음, 단모음 단어들이 장모음으로 변하게 되며 A 사운드, 원래 우리가 A, B, C로 알고 있었던 A 사운드로 Magic E를 만나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Magic E를 만들고 그리면서 Magic E에 푹 빠져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3단계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그 3단계를 한 번 더 복습을 하며 1, 2, 3단계를 총 복습을 해주고 4단계로 넘어갑니다. 2부터는 Sounds Great 4이 되는 건데 Double Letter Consonant Sounds가 되겠죠. 그래서 CH처럼 CH 사운드가 나는 Chair 보면은 자음이 두 개가 모였는데 CH나 CH 사운드를 내지 않고 아예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Chair과 같은 단어가 있어요. 아니면 shoes와 같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러한 예외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이 4단계이고요. 5단계는 double letter vowel sounds입니다.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sounds들인데 이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1, 2, 3, 4단계를 꼼꼼하게 적합하게 완벽하게 거쳐온 아이들은 수월하게 지나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Jungle Phonics 1권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Daily Checklist라고 해서 Rainbow Flow가 있어요. 그래서 Word Flash Time, 단어를 같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교재를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빅박스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줍니다. 다음 통문자라고 하는 Sight Word Time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겠죠. 이 파닉스의 규칙에 맞지 않는 이 단어들 아주 많이 리더스에서 쓰이는 그러한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을 Sight Words라고 하는데 이 Sight Words를 따로 다뤄주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파닉스 규칙에 맞지 않더라도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숙제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수업 맨 앞에 이런 식으로 에, 베, 크, 드, 에, 프, 그 노래를 부르면 신나게 수업을 시작합니다. 신나게 수업을 시작하고 유닛 1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A, B, C 라고 읽는 친구들이 영어를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에, 베, 크 사운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파닉스 사운드에 대해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A, A를 가르칠 때도 그냥 A, A, A요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100% 주는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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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운드 라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쉽게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단어들을 배우는 거죠. Ant, Apple, Alligator 그래서 Ant도 따라해보고 apple도 만들어보고 alligator, snip snap, snip snap alligator도 실제로 따라해보면서 입체감 있게 단어들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적지 못하는 친구들도 처음으로 ABC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A, A, B, B, C, K 사운드 모두를 다 같이 적어보는 손가락으로 그리고 연필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노래도 같이 불러요. Ant on the apple, eh, eh, eh. Ant on the apple, eh, eh, eh. 하면서 직접 이 ant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제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이 chant time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고 영어를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1, 2, 3, 4, 5권 모두 퀴즈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 퀴즈 타임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을 그냥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방출하면서 자기께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퀴즈 타임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 ABC 송을 부르며 다시 한번 Ant on the apple, 에에에 Bear plays ball, 베베베 노래 부르며 챈트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Sight words, sight words를 통해서 see the is on, see the is on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읽을 수 있는 통문자 학습이라고 해서 see the is on을 가장 빠르게 읽기, 가장 느리게 읽기 아이들끼리 같이 대회를 열면서 아이들의 참여를 북돋는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챈트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빅박스에 들어가면은 움직이는 챈트를 통해 이 see the ant, the ant is on the alligator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과정이 있고요. 이 챈트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reading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단어만 공부를 했다가 see the ant, the ant is on the alligator을 통해 on이라고 하는 전치사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see라고 하는 통문자 학습도 하게 되면서 reading에 있어서 거부감 없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see is the on sight words들을 그냥 빠르게 읽어보기, 천천히 읽어보기, 거꾸로 읽어보기, 순서를 바꿔 읽어보기와 같이 기억력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며 reading과 같이 sight words까지 가지고 가는 수업이 바로 Jungle Phonics와 Sounds Grades를 통한 6개월간의 Phonics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